그리고 이제 재능이 없으면 이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 네가 이제 음악을 하면 이거 갖고는 먹고 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좀더 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멘토링 그런 해주고. 멘토링까지? 네, 그런 걸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자, 우리 50년 피아니스트, 우리 1인기업, 우리 명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명지영 대표님을 간단히 소개 좀 해볼까요? 네. 네, 50년 동안 피아노를 친 고수, 김용환 교수님의 멘트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그냥 계속 쳤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인 기업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피아니스트입니다. 예술가 피아니스트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누가 표현을 했는데 몰락한 양반이에요. 막 왜? 자존심 너무 막 있고 막막그 굉장히 품이 있고 막 이랬는데 되게 가세가 기울었고요. 할 양? 네,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아. 자존심은 막그 하늘을 찌르는 네. 지금 보니까 김영환 교수로 인해서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아니, 원래 피아노로 50년 치셨는데, 뭐, 저 때문에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존심은 그리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늘 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늘 반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늘 튀는 아이였죠. 네, 중학교 때도 계속 그랬고. 그런데? 그랬는데, 자존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구랑 경쟁을 해요? 이 세상에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아,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요? 내 제자? 제자하고도 경쟁을 해요? 왜냐면 이게요,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성숙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연주도 가장 화려하고, 무대 위에 자주 연주 콜도 올라가고. 많이 받고, 이제 돈 받는 연주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저는 지는 해,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은 뜨는 뜨는 해. 해. 예,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막 이제 바닥을 치면서, 자존심은 올라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아, 나는 이제 벌써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뭘 했길래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죠? 일단 경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요. 저희는 늘 경쟁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마세요라는 게 네, 교수님이 그렇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지영 씨의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 제가요? 네. 그렇게 멋진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 어록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쓰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6살 때부터 피아노 시작해서 예고, 대학원, 이대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네. 이대 나온 거죠. 아, 알았어요. 네. 게다가 독일 유학. 근데 독일 유학은 왜 갑자기 가요? 음악을 하면 대부분 다 그 순서가 독일 아니면 아. 미국 유학을 가는데,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저는 독일에 가고 싶었어요. 오, 그러니까 피아노, 아무래도 이 작곡가들이 독일 출신이 많아서 그런가?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독일 분위기? 예, 저는 그 전에 연수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독일로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밸런싱 아티스트는 뭐예요? 중심 잡기. 제가 그 SBS와 그러니까 KBS에 음악이 두 아니고 번 출연했습니다. 두번 출연했어요? 예. 왜요? 밸런싱 하면 연주로? 피아니스트. 밸런싱 하는 밸런싱 하면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밸런싱이 뭐 중심 잡는 거? 네네. 뭐 이렇게 세우는 거? 네. 오, 저 참. 경도 세우고요. 예. 그 노트북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세웁니다. 의자도 세우고, 예, 그렇습니다. 왜 세워요? 네. 왜 그렇게 세우시는지. 유튜버도 하세요? 아트예요, 아트. 아트? 아, 나는 아트를 잘 모르니까. 예. 네. 유튜버도 하세요? 제가 유튜버 구독자 꽤 많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유튜버를 한 거예요? 유튜버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평소에도 그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렇지.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뭘 나누고 싶었냐면 제가 독일에서 피아노하고 독일 가곡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독일 가곡? 예, 예. 아, 그럼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 가곡? 네네네. 어, 그런데요? 어, 그러면서 그 독일 가곡을 부르려면 우리 그 입시생들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그 언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입시생들 성악 아니면 피아노? 성악이요. 성악. 근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 어. 불행하죠. 그럼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발음. 맞아, 토를 달아. 이히 리베 디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절대 노래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성악 레슨을 받으면 선생님께서 야, 너 발음 틀렸어. 가서 공부해갖고 와. 독일어 공부해갖고 와. 네. 어. 근데 공부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해서 영상을 지금 500개 정도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음악도 올리고 독일어도 올리고 누구 대상이야? 유튜브의 대상이 누구예요? 어, 돈이 없는 입시생. 아, 돈이 없는 네. 입시생들한테? 예고 입시생, 대학 입시생. 대단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라이프 멘토예요. 자, 유튜버를 통해서 피아니스트가 라이프 멘토 누구를 멘토링을 하시겠다는 거죠? 학생들을 있고 부모들을 학생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너희가 이것을 일단은 재능이 있는 아이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능이 없으면 이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 네가 이제 음악을 하면 이거 갖고는 먹고 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좀 더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멘토링 해주고 그런 멘토링까지. 네, 그런 네. 걸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근데 그 피아니스트로 치면 되게 큰 오지랖이네. 아니 근데 그 음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대 졸업하고 어쩌고 그러면 선생님처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모르죠. 그죠,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걔가 살아야 될 길을 가야죠. 너도 그냥 이런 길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공연이 뭐예요? 제 귀국 독주였던 것 같아요. 아, 독일에서 귀국? 네,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를 평가받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예, 음악가로서 시작하는 그 독일에서 몇 년 계셨어요? 겨우 10년 있었어요. 그게 겨우야? 뭐, 그럼 독일어 엄청 잘하시겠네요. 그럼 독일에서 음악만 배우셨어요? 아니요, 동문학을 했습니다. 오, 동문학? 야, 엄청, 독일어 엄청 잘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 가고 유튜브로 올린. 연주가 딱 끝나고, 어떤 반응이 탁 오면 감동을 받아요? 그 얘기를 네. 독일어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자, 연주가 딱 끝나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청중들이 했을 때 가장 감동받는지 자 지금부터 그 표현을 독일어로 하고 우리는 감으로 한번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할게요. 네. Nachdem ich im Konzert gespielt habe, ich fühle mich. Das Publikum fühlt sich wie ich genauso. Und wenn ich Pause mache, sie sind sehr still. Und sie hört zu und sie 자, 거기까지. Sie atmen nicht. 여기까지. 계속 트트만 들리는데. 네. 자, 그럼 한국말로 얘기해줘야 돼. 못 알아들어요. 네. 감동을 주는 관객들의 어떤 반응에 가장 큰 감동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연주회에서 그 어떤 곡을 치고 있을 때. 또 쳤을 때. 아, 끝나고가 아니라. 네. 치는 순간에 제가 그 사이에 그 파우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곡 사이에 쉼표나 아니면 어떤 정지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보면 페이드 아웃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기 전에 이제 그 순간이 있는데 보통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사람들을 쫙 모으지 못했다.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지 못했다. 그 흡입력이 없었던 거예요. 충분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지영쌤이 원하는 건 뭐야? 그 순간이 있으면요. 얼음. 그 순간에 완전 정적.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사람들이 그때 아 이렇게 청중 속에서 이 숨소리가 들려요. 아, 이 연주는 성공했구나. 아, 그 네. 연주자들이 아주 가혹스럽군요. 예, 그런 걸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명재영 사장님이 50년 피아노를 치고
이런 기업을 만나서 새로운 라이프 멘토로 인생이 막에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예, 제가 결정한 거예요. 왜 제가 결정했을까요? 왜 저 부르셨어요? 아, 그냥 예뻐서 부른 거예요. 뭐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저는 기억나요. 처음 우리가 여기서 만났죠. 그죠? 예. 예, 모자 쓰고. 네. 사실 저 긴장하고 저는 이런 예술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아 이분이 어떤 길로 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너무 스스로 잘 찾아가시더라고요.